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에서 유행 중이라는 패션. 무슨 패션이 유행 중이죠? 일본에서 유행 중이란 패션이라 하면은 바니걸우? 아니면은 메이드? 또 토모토모의 아사히. 이렇게 셔츠 매는 게 일본 유행이래. 응? 셔츠를 매요? 어? 이게 뭐야? 셔츠를 삥 둘러서 맸네. 약간 가방처럼? 아 이거 정영돈 씨가 하셨던 패션이구나. 와 없는 게 없는 무도다 이게. 근데 정말 일본에서는 이런 패션이 유행하나요?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일본 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진짜인지 팩트체크 좀 부탁드립니다. 뭔가 셔츠를 입다가 너무 더워서 매는 걸로 시작이 됐나? 그럴지도 모르겠어. 야 넘어간다! 당근 마켓에 올라온 어느 명품 백. 헐 정품입니다. 누가 제 컴퓨터 팔아버려서 저도 헐값에 팔아버릴랍니다. 10,000원. 이해는 이다 이거야? 아니 물론 컴퓨터를 먼저 팔아버리신 분의 잘못이긴 한데 둘 다 손해인걸? 차라리 가방을 좀 더 살짝 저렴하게 제 값에 팔아가지고 그걸로 다시 컴퓨터를 사시는 거. 아니 그게 더 이왕 낫지 않나요? 경험담인가요? 글쎄요 제가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어가지고. 뉴욕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얼마나 좋을까? 호텔인데? 이거 집은 아니죠? 아니 설마 집이야 이게? 와 설마 내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이 혹시 식탁? 야 나 이거 애니메이션에서 봤다. 조금 어색한 사이에 인물들이 여기 양쪽에 마주보고 앉잖아요. 청소는 어떻게 해? 로봇 청소기도 못 다니겠는데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? 와 하루만 살아도 기분 좋겠다. 우와 멋있는데? 뷰가 대박이네요. 아 단돈 3,322억 원. 3,322억 원이면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. 데리고요. 호주의 교통사고 사유. 곰이야? 이거 지나간 거? 타란툴라 같이 생겼다. 으 징그러워. 아우! 아! 와 나 너무 끔찍한 상상했어. 전화를 받으면서 시야가 제한되어 있을 때 한 손으로 저렇게 문을 여는 그 상상을 해버려서 너무 끔찍하다. 으아 너무 싫다 진짜. 너무 끔찍하다. 호주에서는 못 살 것 같네요. 호주에서는 애들이 다 크다매 막 다선생도 크다고요? 토끼도 커? 나는 호주는 못 간다. 안 된다. 연하남이랑 사귀면 좋은 점 뭐가 있나요? 저 진짜 궁금해요. 연하남은 상상해본 적이 없어서. 연하남이랑 사귀는 애들아 너희들은 무슨 매력을 느꼈어서 만나는 거야? 형이라고 부르는 게 귀여워서. 잠깐만 연하남의 형이면 그런 매력이었구나. 아지형 너는 뭐니? 누나 대신 형이라고 부르는 거겠지 그치? 연하남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? 나는 이제 연하라고 하면은 선택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좀 위험하거든요? 님은 누나라고 불릴래? 형이라고 불릴래? 아 근데 둘 다 싫어. 누나? 형? 둘 다 싫어. 그냥 부르지 마. 미국과 영국의 도넛 차이 뭘까요? 글레이즈드 도넛에 아이스크림을 끼워 먹는다. 잠깐만 그럼 영국이 조금 불안해. 아! 글레이즈드 도넛에 스팸을 끼워 먹고 잼까지 발라서 먹는다. 아 엄청 짤 것 같은데? 어우 근데 나는 이왕 취향을 고르자면은 아이스크림 팝니다 전. 근데 양쪽 다 칼로리는 엄청나긴 할 듯. 요즘 로봇청소기 AI 로봇청소기가 본격적으로 고양이를 인식하기 시작했어. 얼마 전에 로봇청소기가 고양이도 인식해? 라고 글을 올렸는데 집 구조를 조금 더 학습한 현재 뭔가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. 첫날엔 대충 스티커 하나 붙여놓더니 아 귀엽다 스티커 붙여놓은 거 봐. 아니 고양이가 3D로 나오는데요? 대박이나. 야 요새 로봇청소기는 성능이 좋나보다. 야 넘어간다. 공포게임이 탄생한 이유? 스쿳 코슨이라고 기독교와 관련된 애들 교육용 인디게임을 만드는 개발자가 있음. 근데 게임을 뭐같이 못 만듦. 뭔가 무서운데? 이건 코슨이 만든 게임 중 하나인데 불쾌한 표정, 엉성한 프레임, 모션 안 좋은 느낌밖에 들지 않는 게임을 만들어버림. 그래서 사람들 반응이 좋지 못했대. 와 우울증까지 시달리셨다고. 어느 날 게임 저널리스트가 리뷰를 하게 되는데 로봇이 움직이는 것 같다. 저것이 네 아이들을 죽여버릴 거야 라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끝내. 와 말넘심.
그런데 여기서 코스는 영감을 받고 게임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프레디! 오히려 레전드를 탄생시켰는데요? 근데 진짜 죽여주는 게임을 만들었잖아! 유명한 갓기민이 아지님도 한번 해주셨으면. 아 그건 좀. 다음 걸 볼게요. 데리고요. 막장까지 간 요즘 중국탕으로 근황. 대파탕으로야? 걔는 왜 탕후루로 만든 거죠? 뭐 대추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생선탕후루도 있어. 와 꽃게, 생강, 대파, 생선, 고추, 돼지기. 그리고 닭발탕후루까지 판매를 한대요. 이건 디저트가 아니라 음식 느낌이네. 혹시 모릅니다. 우리도 닭발탕후루가 나올지. 탕후루는 끝나지 않는다. 요즘 게임기 근황. 와 재밌겠다. 층간소음은 오질 것 같긴 한데 나도 이런 거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. 근데 운전 연습을 이걸로 하면은 나도 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? 저 운전 연습 안 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. 와 3천만 원 정도 되고 국내에도 제조업체가 있는 걸로 한대. 3천만 원이라고 이게? 중고차 한 대 사는 게 낫겠는데? 중국 미녀들의 화장 전후. 어 궁금해. 아니 오른쪽 분이랑 왼쪽 분이랑 같은 분이라고요? 근데 오른쪽 분은 웃어서 더 그런 거 아니야? 똑같은 얼굴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? 그리고 약간 필터 차이도 있는 것 같아. 와 이거는 아예 변장 아닙니까? 무슨 피부에 뭘 떼내는데요?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? 와 이런 틱톡이나 쇼츠 같은 게 유행하나 봐. 화장 전후가 이런 화장 기술 좀 배우고 싶다. 화장을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궁금하긴 하네요.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. 호불호 갈리는 신발. 중간에 이건 엄지발가락 존이야? 말 발곱 같기도 하고 독특하네. 아 이게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구나. 이런 운동화 느낌의 종류도 있는겨. 어 이게 타비 슈즈라고 하네? 족발 슈즈. 3, 4년 전부터 유행 타더니 스테디댐. 그치만 안 신는 사람은 절대 안 신는 디자인. 나 은근 사람들 신발 많이 보거든? 내 시선이 밖에 나가면은 바닥에 꽂혀있어가지고 사람들 신발을 많이 보는데 나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신발? 저는 불호요. 굳이? 호불호 갈린다는 수영장. 어 뭐야 무서워. 물이 왜 이렇게 검해요? 멋있긴 멋있는데 뭔가 상어 나올 것 같아. 어 개 무서워. 호 바닥에 밝은 색깔 타일을 깐 것보다 물을 따뜻하게 유지 가능. 야외 수영장. 그리고 유니크하고 멋있다. 불호인 사람들은 깊이가 짐작까지 않아 위험하다. 바닥이 깡깡하게 보여 무섭다. 물 공포증을 유발한다. 근데 이거 사고 나기 되게 좋지 않을까 사실? 어 불호가 더 많다. 다행이다. 왠지 모르게 인정받는 이 기분. 자 일단 이번 주 유망 게시판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빠바루.